우리가 풀어볼 기출 문제는 바로 2015년도에 출제된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좌표 공간 R3에서 원점과 그리고 1, 2, 3이라는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180도만큼 회전 이동하는 변화를 t라고 하자. 그랬을 때 t에 대응하는 3x3 행렬을 a라고 두었을 때 a의 특성 당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럼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t라는 회전 변화는 1,2,3이라는 이러한 벡터를 회전축으로 하고, 그리고 이 회전축과 수직인 회전판을 180도만큼 회전 이동하는 그러한 변환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R3에 V라는 벡터를 1, 2, 3이라는 이러한 벡터로 두고, 그리고 G라는 벡터를 V를 노멀라이즈 해준 V의 논문의 V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럼 문제 제시된 이 T라는 회전 변환은 우리 강에서 썼던 그 표기를 이용하면은 R, G, Phi라는 이와 같은 회전 변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강에서 이와 같은 회전 변환을 소개할 때 R3의 어떤 오소마 베시스 D를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베시스로 잡아줬던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G를 이용해가지고 R3의 오소마 베시스 B를 G랑 그리고 G의 옥소곤할 컴플리먼트의 한 오소노말 베이시스인 X랑 Y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집합으로 둘 것인데, 근데 여기서 X랑 Y는 G 퍼프의 한 오소노말 베이시스이면서 또한 동시에 G, X, Y를 컬럼으로 가지는 이러한 3x3 행렬에 디터미넌트가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 공간의 오소노말 베이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 B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그럼 집합 B는 R3의 한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선형 변환을 익히죠. B랑 B를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3x3 행렬이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이 행렬을 다시 쓰면은 이것은 1, 0,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으로 주어지는 3x3 행렬이죠.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t에 대응하는 행렬이 a라고 했으므로, 따라서 t를 R3의 표준 기저인 2랑 2를 이용해서 행렬로 표현한 것은 a가 되는데, 근데 t가 다르면은 R, G,Phi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이와 같은 행렬과 그리고 a는 서로 시뮬러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행렬들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쵸? 그리고 시뮬러한 행렬들은 특성 당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아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행렬의 특성 당식이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의 특성 당식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행렬은 대각 성분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어진 그러한 대각 행렬이니까, 따라서 이 행렬의 특성 당식은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되어서,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당식이 A의 특성 당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도 우리가 배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풀어온 모든 기출문제들이 우리 강에서 배운 내용으로 다 쉽게 풀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선형 대수학을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문제의 본질이 훤히 보여서 그것들을 쉽게 풀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평소에 수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꼼꼼히 공부할수록 그 안에서 수학을 바라보는 안목과 깊은 내공이 길어져가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본질을 한눈에 쉽게 알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가 정리한 명제들을 그 근본 원리까지 살펴가며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한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형대석을 열심히 공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석을 공부하실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석을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선형대석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강의가 훗날 배우게 될 대석을 깊이 염두에 두고 만든 강의란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석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과 그리고 대석의 중요한 몇몇 철학들을 제 선형대석 강의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선형대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석을 공부하실 때도 남들보다 한결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선형대수학 시험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강의에서 배운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매년 시험이 끝나자마자 기출 문제들을 바로 풀어드림으로써 증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끝으로 우리의 길고 길었던 선형대수학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매년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을 우리 강의에서 배운 내용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선형대수 이론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